한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한탄강. 한탄강 지질공원의 역사와 지질학적 가치를 알수 있는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는 2020년 4월에 인증 여부가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평강에서 발원해 140km를 흐르는 현무암 협곡하천 한탄강입니다. 한탄강 용암대지가 물에 깎인 하식동굴 비둘기낭 폭포는 신비한 에메랄드빛 소를 뽐냅니다. 주상절리를 깎아세운 절벽에 부딪히며 한탄강이 휘돌아 나가는 멍우리 협곡 역시 절경입니다. 한탄강의 형성 과정과 지질학적 특성을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한탄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무암 침식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질학적인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한탄강에 대한 지질과 생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 부분들을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고요. 비둘기낭 폭포 인근에 자리 잡은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는 11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질 엘리베이터와 4D 상영관 등은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보게 되면은 굉장한 이게 감명을 받게 되고, 아, 여기 이 한탄강 지역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구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될 겁니다. 한탄강 지질공원 센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14년부터 오늘 지질공원센터 개관에 67억의 창조 오디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본부에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냈고, 인증 여부는 내년 4월 결정됩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